서규산에서 열린 민주정의당 제3차 평생동지수련대회. 당 총재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파괴적 주장과 국가 혼란의 기도에 대해서까지 타협과 방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일부에서 당파의 이해만 급급해서 공연히 헌정질서의 혼란을 백제하고 우리 모두가 애써 이룩한 안정의 새 질서를 흔들려고 기도한다면 이는 안정 속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꽃봉오리를 맺으려는 헌정사의 수건을 개헌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피기도 전에 낙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환하게 꽃을 피워 소망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하는 선택은 이미 자명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.